안녕하세요, 만기언니입니다. 드디어 한라산 영실코스로 등산하는 비디오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와, 너무너무 예쁜 한라산 영실코스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. 우선 한라산에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총 5개이고요. 그 중에 성판악, 영실, 어리목 이렇게 3가지 코스가 유명합니다. 각 탐방로마다 보게 되는 풍경이 다르고 등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케줄, 체력, 또 보고 싶은 풍경 등을 고려해서 어디로 갈지 정하시기 바랍니다. 성판악은 일반적으로 왕복 8시간 걸린다고 하고요. 영실은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왕복 4시간 정도, 대신 비교적 가파르고 계단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윗세오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백록당까지는 현재 갈 수가 없습니다. 어리목 코스는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왕복 5시간 정도 걸립니다. 여기는 비교적 평탄한 길로 되어 있어요. 여기서 버스 타시는 분들 주의하세요. 특히 외국분들. 우선 영실과 어리목은 버스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. 240번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요. 영실 가실 분들이 저 노란색 도로에서 내리시면 절대 고생합니다. 거기서부터 등산로 입구까지 약 2시간 정도를 걸어야 하거든요. 외국분들이 모르고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.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하셔야 하는 건 버스를 타고 반드시 제1주차장까지 와야 한다는 겁니다. 우선 여기까지 왔잖아요? 그럼 여기서부터 또 1시간가량 걸어 올라가야 해요. 제가 이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서론이 좀 길었네요. 자, 그럼 진짜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장실이 없습니다. 오키도키. Let's go. 저희는 자차를 이용했고요. 등산로 입구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.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? 왜? 기가 딸린 느낌이야? 정상입니다. 원래 그런 거야. 운동하기 전에 쌤이 탄수화물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그랬어. 공복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. 근데 공복에 운동하고 그 다음 바로 섭취하는 거 단백질. 탄수화물도 할 거면. 아니, 탄수화물은 운동하기 전에. 그래, PT가 더 정확하겠지?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근데 몰라, 공복으로 해야 살이 더 빠지지 않을까? 좀 옆으로 돌려야 되지 않아? 내가 나오잖아. 너 코딱지만큼 나와. 아씨. 야, 너 코딱지만큼 나와. 걱정하지 마. 내 콧구멍이 나온다. 콧구멍 나오면 안 되는데. 이 정도 이렇게 해줘야 등산하고 좀 쉬는구나. 여기 보이는 곳이 병풍바위입니다. 멋있죠? 지금 해 뜨기 전이라서 바위의 능선이 모두 다 잘 보이네요. 매우 뿌듯합니다.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것들은 오름. 제주에는 작은 화산 분화구였던 이 오름이 총 368개가 있다고 해요. 이건 모두 가볍게 트레킹하기에 좋은 곳들입니다. 진짜 겨울산은 나는 지금 산에 한 50배 예쁜 것 같아. 너무 이뻐 여기.
하얗게 꽃도 피고. 언니 유튜브 해야 된다고. 위에는 백록담. 아, 엄마 어쩌다 깜짝이야. 괜찮은데? 말이? 어? 겨울에 여기 왔는데 겨울에 남은 젊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인가? 하여튼 애들이 컵라면을 갖고 왔는데 물을 안 갖고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근데 중요한 건 주변에서 물 동량을 해서 한 네다섯 명 됐거든? 다 먹었어. 주변에 이렇게 물 따로 조금씩 남잖아. 물 동량 해갖고 그래서 먹었다는 사실. 나는 바싹. 일하시는 분들은 헬기타고 오나 봐. 네, 안 그러면 일하기 전에 기절할지도 몰라. 어떤 김밥인지 먹어봐. 보여드려야지. 펄퍼. 펄퍼. 먹어봐봐. 이거는 매콤한 거랑 먹어야 돼. 이 정도면 깨끗. 어제보다 오늘이 더. 나는 바다도 좋은데. 아, 멀미라니까. 일어나야 돼. 안 나오면 너무 더 이상해. 빨리 나보다 아프니까. 소원이 안 돼.